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텐진 중앙공원에 왔습니다. 뭐 사실 이곳은 공원이다 보니까 산책을 하기에도 꽤나 좋은 장소인데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사실 뭐 공원 산책이라는 목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크로스라는 곳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아크로스라는 거는요, 후쿠오카의 랜드마크예요. 복합 문화시설 내지는 복합 상업시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특이한 점은요, 바로 등산이 가능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실 조금 이상하죠? 도심 속의 건물에서 등산이 가능하다. 네, 진짜로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이 아크로스라는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통로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을 통해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두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명이 있는데요. 후쿠오카 스텝 가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아크로스 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높이는 60m 정도가 되고요. 최상층은 14층 전망대입니다. 꽤나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요. 뭐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다지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고요. 조금은 올라가야 해요. 대충 시간으로 따진다면 20분 정도 걸리려나요?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 정도의 코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상층의 전망대를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최상층을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려면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텐진 중앙공원과 후쿠오카를 바라봤을 때 그 풍경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촬영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최상층까지 올라와서 주변 풍경을 보고 있으면 왜 아크로스를 도시의 오아시스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탁 트여 있고요. 청량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말로 설명드리기보단 눈으로 같이 보시죠.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쭈이쭈이쭈. 달콤한 그 입술로 부드럽게 나와. 쭈이쭈이쭈. I'm falling in love.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눈을 뜨지 마요, 그대. 그대만 들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하산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감이 드네요. 그래서 주변에 마침 또 텐진 중앙공원이잖아요. 잠깐 가볍게 산책하면서 조금 더 주변 한번 둘러보실게요.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으면 꽤나 관리가 잘 된 모습에 그 주변 풍경들이 굉장히 예쁜다는 것을 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는요, 이곳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구 후쿠오카현 청사가 있는 곳에 태어난 도심 속의 숲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시면요,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사실 벚꽃 시즌이 되면 더 예쁜데 뭐 그거는 이미 시기를 놓쳤으니까 다음으로 기약을 하고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네, 이렇게 걷고 있다 보면 공원 내에 탁 트인 장소가 나오는데요. 요곳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요. 이곳에서 책 보는 분도 계시고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죠. 바로 구 후쿠오카현 공회당 귀빈관이라는 곳입니다. 요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으로 일전에 업로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참고하시면 내부의 상세한 모습 그리고 역사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 아크로스 등산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 텐진 중앙공원도 잠깐 산책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